안녕하세요. 저는 1318 상상발전소 1기 밴드 멤버 박민희입니다. 1318 상상발전소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제가 이 상상발전소라는 공간을 처음 가게 된 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약 1년 동안 밴드 생활을 함께 하였고 성인이 된 지금의 저는 음악을 전공했고 졸업을 했고 이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,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. 제가 음악의 꿈을 꾸게 된 그 시작이 된 이 공간에서 지금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어색하기도 하면서 감격스럽기도 영광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언제나 그 자리 그대로 묵묵하게 아이들을 기다리시고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대표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저 또한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수고 많으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상상발전소라는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큰 쉼터가 되고 위안이 되고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장하게 하는 곳이라는 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몸소 느끼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청카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쉼터입니다. 10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청카에서 친구들이랑 밴드를 하면서 많이 놀았었는데요. 그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방황하지 않고 잘 졸업을 해서 유명한 제약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음악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청카는 가장 건전한 그리고 좋은 안식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저에게 1318이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. 여름 캠프와 호응 콘서트 등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. 충성! 안녕하십니까. 상상발전소가 10주년을 맞이했다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1318 상상발전소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정말 도움도 많이 되고 많은 기억도 남은 것 같습니다. 학교 끝나면 덥고 춥고 심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던 청카가 벌써 10주년이 되었다니 정말 축하합니다. 저의 청소년 시절에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었던 청카가 이제는 저와 같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거쳐간 그리고 거쳐갈 공간이 되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인데요. 앞으로도 1318 상상발전소에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파이팅! 1318 상상발전소의 10주년을 축하합니다. 작년 한 해 동안 상상발전소에서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워보고 부족한 과목 수업을 들으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밴드부에 참여해 무대에 여러 번 섰던 것과 함께 여행을 갔던 것들 역시 제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안겨줄 상상발전소를 응원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내일 더하기 졸업생 문다나입니다. 1318 상상발전소가 벌써 청소년 공간을 운영한 지 10주년이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. 저도 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내일 더하기를 통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요. 1318 상상발전소와 내일 더하기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사회 성상의 날개를 펴다 사회를 맡던 정진규, 유민서입니다. 6년 전 청카는 저에게 마치 무대였던 것 같아요. 학교에서는 학생이란 역할로 공부를 하지만 청카에 가게 되면 축제 부스의 운영자가 되기도 하고 축제의 사회자가 되기도 했었거든요.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어서 다양한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청카는 저에게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청카를 다니면서 다양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축제 부스도 운영을 하면서 여행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하지 못했던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1318 상상발전소 10주년을 축하합니다. 제가 상상발전소 처음 시작할 때
밴드부에서 활동하며 오늘 하는 상상 날개를 펴다 해서 무대를 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주년이라니 감회가 참 새롭네요. 제가 상상발전소에서 밴드부를 통해 제 꿈을 찾고 일어나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상상발전소에서 많은 것들을 즐기며 꿈을 찾아가고 그 꿈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3살 지재은이라고 합니다. 저에게 1318이란 제2의 집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청소년 때부터 매일 쭉 다녀왔던 곳이고 지금 아무 때나 1318을 가도 항상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1318하고 같이 성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 덕분에 사람들 앞에서 많은 공연도 해보고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1318 상상발전소에서 18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 기반을 토대로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25살 청년 오진형이라고 합니다. 어느덧 상상발전소가 10주년 차가 됐다고 합니다. 아, 정말 축하드리고 이따가 있을 공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도 정말 사랑하고 상상발전소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1318은 저에게 인생의 길잡이인 것 같습니다. 저는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1318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냈는데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올바르고 훌륭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. 쌤들 항상 감사합니다. 1318 상상발전소는 저에게 있어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곳에서 이제 밴드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과 또 좋은 추억이 학창 시절 동안 만들어졌고 이제 그 경험과 추억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기에 이제 10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쭉쭉 더 크게 더 많은 친구들이 와줘서 저와 같은 경험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. 앞으로도 뭐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평생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청카란 저한테 따뜻함이었습니다. 중학교 때 제2의 제 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구현쌤, 상윤쌤은 제 양어머니, 아버지와 다름없습니다. 그래서 그 두 분 덕분에 그 청소년 카페라는 그 공간 덕분에 제 중학교 때 시절을 정말 따뜻하게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1318 상상발전소 덕분에 제 음악을 처음 시작할 수 있었고 결국 제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1318 상상발전소 1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. 저도 꼭 도움이 되겠습니다. 화이팅! 1318 상상발전소의 10주년 차가 됐고 10주년을 축하합니다. 1318 상상발전소 화이팅! 1318 상상발전소의 기념 축하합니다. 1318 상상발전소의 기념 축하합니다.